세입자분이 거주 중이라서 예전에 제가 찍었던 방의 영상으로 아니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주인 말로는 똑같다고 하고요. 가격은 1억 5천에 월세 20으로 나왔습니다. 관리비 5만 원에 공과금만 따르고 신대방역에서 가까운 편입니다. 깔끔하고요, 집. 옵션은 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억 5천에 관한 거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고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분이 한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 있을 때만 방을 볼 수가 있어서 미리 사전 약속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보일러실도 참고로 써도 좋고요. 건물 자체가 깔끔한 거라서 이쁩니다. 내부 가면. 그래서 근데 거실 구조가 소파는 조금 두기 좀 애매해요. 근데 크기가 작진 않지만 올전세면 한이 정도 한 2억은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올전세 여기는 안할것 같고 주차 자리는 그냥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주차 자리는 없는 게 맞고 월세로는 이런 게한 1억에 한50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억 5천에 아 1억 5천에 20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또 영상을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대비해서 깔끔한 투룸이었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